과인에게는 적자가 없으니 후궁의 소생 중에서 장유를 구분하지 않고 세자를 책봉할 것이요. 그때까지 왕자들을 좀더 면밀히 살펴 신중히 결정할 것이요. 3년 전에 백면 서생은 간데 없고 위풍당당한 용이 눈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 정철이 마마를 위해서 서인들의 힘을 모으고 있사옵니다. 대감, 저는 서인들의 정권 복귀에 꼬뚜각시가 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복귀하는 데 애를 쓰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3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거짓을 꾸미지는 마십시오. 세상 천지 그 어떤 일에도 거짓이 통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전하 앞에서 입안에 혀처럼 굴지도 않겠다. 힘이 되어줄 이들을 만나지도 않겠다. 우허, 대의를 품겠다 작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니요. 저는 먼저 백성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